봅시다. 동화학원 영어 2 2과예요. 자, 내용 되게 쉽습니다. 덴마크에서의 휘게라고 이렇게 쓰면 될까나? 이름이에요, 휘게.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법, 편안한 마음으로, 그게 휘게다. 이제 뒤에 설명이 돼요. 주교 문법은 두 가지가 나와요. Have been ing와 관계부사 where이 나오는데, 일단 Have been ing는 이것만 좀 설명을 하면, 자, Have been ing는 미래, 현재, 과거가 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는 요 개념이 뭐예요? 요게 have plus pp 요거 뭐라고 그러지? 현재 완료. 어떤 개념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석을 주로 뭐가 돼? 뭐뭐 해 왔다 이렇게 나. 뭐뭐 해 왔다 이렇게 됐는데 요 have been ing는 어떤 개념이냐? 여기에 지금 여기 요 순간에 현재 요 순간에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가 플러스 되는 거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요게 have been ing입니다. 그러면 요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형태를 생각해 보면 과거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have pp라고. have pp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도 하고 있다지. 지금도 뭐뭐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형태가 뭐였죠? 뭐였지 그게? 하고 있는 중이다. 영어로 뭐지? 비동사 ing 쓴 데거든. 그리고 두개 합친 거야. 뭐가 돼요? have 그대로 내려오고 ing 그대로 내려오죠. 비동사랑 pp랑 합치니까 뭐가 돼요? 이게 been이란 게 되지. 그래서 have been ing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야. 어떤 개념이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해석은 주로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석은 주로 뭐뭐 해 오고 있다. 혹은 해 오고 있는 중이다. 뭐이 정도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Have been ing란 개념이 있다. 요거 이제 본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할게. 관계부사 where도 본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하나만 정리할까? 관계부사 where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와야 되나?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와야 되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아무것도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요거 일단 문장 속에서 살펴볼게요. 자, 나는 현재, 현재라는 뜻이야. 나는 현재 on a flight, 비행기에 있는데, 비행편에, 덴마크로 가는 비행편에 있습니다. I have never been, 자, 요거는 have의 줄임말이고요. have, pp네, 거기에 never가 들어갔네. 그 뜻이 뭐가 될까? 뭐뭐? 한 적이 없다가 돼요. 근데 I have never been there. there, 덴마크겠죠? 덴마크에 가본 적이 없다. 있어 본 적이 없다. 가본 적이 없다. 자, 그리고 나의 친구 카밀라가 저를 초대했을 때 나를 뭐하라고? To visit her. 보세요. invite가 뭐라고? 초대하다는 동사라고.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동사가 또 반복되면 일단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뭘 쓴다? to를 거의 항상 씁니다. ing보다는 기본이에요. 내가 카밀라 본인을 좀 방문하라고 나한테 초대를 했습니다. 나한테. 자, I didn't, 나는 그의 hesitate, 망설이다는 뜻이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카밀라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저는 처음에 카밀라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뭐 했을 때? 카밀라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말이죠. 뭐로? exchange가 뭐니 여러분? 교환이에요. 그래서 교환 학생으로 처음에 왔을 때 언제? 3년 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카밀라는 stay 뜻이 뭐죠? 머물다. 머물렀는데, 누구와? 나의 가족과 머물렀는데, 얼마 동안? 2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요 for가 뭐뭐 동안이란 뜻이고, during도 뭐뭐 동안이죠. 두 개는 차이가 나요. for는 뭐뭐 동안 할때 지금처럼 주로 요 숫자가 와서, 뭐 2주 동안 이렇게 되고, during은 주로 뒤에 뭐가 오죠? 이런 거. 여름 방학. 숫자가 들어가지 않은 여름 방학, 뭐 중간고사,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지 않은 어떤 명사가 들어간 특정 기간이 와요. 이때 during으로 가야 됩니다.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for라고 써줘야 되고. 자, 그 다음. 자, 요 교과서에서 형광펜은 제가 중요 문법을 표시한 거라고 그랬죠? have been 뭐가 들어갔다? ing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개념이라고? 뭐뭐? 해 오고 있다.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얘기예요.
자, ever since 그때 이후로라는 얘기는 그럼 그때 이후로라는 건 잘못한 그때 이후로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일단 뒤에 현재 완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교환학생으로 와서 우리 집에 머물렀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카밀라와 나는 have been exchanging. exchanging은 뭐라고? 교환하다. 교환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편지를 교환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요 since가 뭐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지. 그때부터 지금까지란 무슨 개념? 쭉 이어지는 일종의 선의 개념이야. 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죠? 그럼 동사도 봐봐. are exchanging으로서 틀렸어. 이거 뭐다? 얘는 뭐가 돼요? 교환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 느낌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 지금 교환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개념? 점의 개념이야. 점. 근데 앞에는 표현이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갔지. 동사도 똑같이 뭐로 맞춰줘야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가 똑같이 짝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re exchanging이라고 하면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한번 들어가? have pp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교환하고 있다는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have been exchangin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ave been exchanged는 왜 틀리냐? 이건 봐봐. 얘랑 얘는 완전 달라요. 얘는 뭐라고? 교환해오고 있다 이렇게 되고 지금도 하고 있다.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PP가 들어갔지, 그지? PP의 뜻이 뭐가 돼? 뭐뭐? 된. 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 보면 얘는 현재 완료가 왔는데 얘는 뭐가 돼? 비동사 PP가 되지. 그럼 뜻이 뭐가 되니? 교환 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비동사 PP. 이게 ING가 아니라 PP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 되다라는 뜻으로 바뀐다. 그러면 have been exchanged는 적어볼까? 교환되어 왔다라고 해석해요. 교환되어 왔다. 안 되지, 그지? 이 두 사람은 편지를 지들이 교환하고 있는 능동이기 때문에 편지를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형태는 have been exchanging으로 가셔야 된다. 그럼 봐봐. 요거 이제 제가 영작으로 만들어 놓을 건데 문제로 시험장을 외우시도록 이런 식으로 단어 주죠. 뭐 ever since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exchange라는 단어만 줄 거라고. exchange라는 단어만. 그지? 거기서 뭐 she and I 줄 것이고 여기에 뭐 letters 순서로 알아서 썼게끔 하고 exchange만이라는 단어만 줬을 때 요 ever since가 있음으로써 얘를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have been ing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원래 요거에 맞는 형태로. 그지? 요 중요한 공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외웁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덴마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많이 몰라요. 하지만 저는 들었는데, 데디아를. 자, is은 덴마크고요. 그죠? 덴마크가, 이것도 보세요. has been named네. name이란 단어가 뭐라고 이름 붙이다는 뜻이거든. 요 is은 앞에 있는 덴마크잖아. 덴마크는 has named 뜻이 뭐가 돼요? 이름 지어 왔다가 되고 has하고 pp만 쓰면 뭐 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한번 들어가서 be가 들어가서 been pp가 되면 뭐가 돼요? 이름 지어져 왔다 이렇게 돼요. 이름으로 불려져 왔다가 돼요. 그래서 has been pp가 돼야 돼요. 요게 또 ing가 되면 안 되지. has been ing 뜻이 뭐가 된다고? 이름 지어오고 있는 중이다. 부르고 있는 중이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형태 뭐만 가능하다? has been named가 돼야 돼요. 주어 덴마크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저는 들었어요. 덴마크가 뭐라고 이름 지어져 왔다고. 가장 행복한 국가라고.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몇 번 정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했는데 왜 그런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희망합니다. 이번 여행이 answer라는 동사는 뒤에 to를 안 씁니다. answer만 써도 어디에 답하든란 뜻이야. 저의 이번 여행이 저의 질문에 답을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왜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냐? 자, 큐를 봅시다. 어떻게 글쓴이는 친구가 되었나요? 카밀라와. 카밀라는 뭐였다? 교환 학생이었고 그리고 머물렀는데 누구와? 글쓴이의 가족과 몇 주 동안 머물렀고 요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친구가 되었다. 자, 본문 2로 넘어갈게요.
저 덴마크에 있는 도시입니다. 코펜하겐이라는 도시고, 그 뒤에 그린이라는 건, 그린이라는 건 얘는 친환경적인이라는 뜻이야. 친환경적인, 그린. 동의어는 에코 프렌들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적인. 자, 친환경 도시 코펜하겐.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 요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서 the first thing 수직해요. 관계대명사 대지 생략이 됐고. Notice 뜻이 맞지? Notice 알아차린다. 제가 코펜하겐에 대해서 알아차렸던 첫 번째 것은 was, that, 이 대사 접속사죠.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동차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더라. 그래서 친환경 도시가. 자, 이 정장입니다. 수트라는 게.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직장으로. 엄마들은, 뭔가 이제 원래 캐리는 옮기다죠. 그죠? 옮기다, 간직하다, 데리고 있다. 그들의 아이를 안고 데리고 있는데, 뭐에다가 태우고 있어요? 바로, 바이크 트레일은 요거, 자전거용 유모차에다가 아이들을 다 태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자전거를 타더라. 그 다음 멘션 언급하더고요. 제가 이것을 카밀라에게 언급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뭘 받는다? 앞에 있는 내용 어떤 거?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는 걸 언급했을 때 카밀라는 말했습니다. 데디어라고. 코펜하겐은 world famous,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다음 보세요. for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유명한이라는 표현 뒤에 for가 오면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코펜하겐의 자전거를 타는 문화 때문에 코펜하겐은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as는 뭐뭐로라는 뜻이거든. 얘는 언제만 쓰냐면 코펜하겐 이꼴 뒤에 자전거 타는 문화가 완벽히 동격이 될 때만 as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동격이 되니 안 되니? 코펜하겐 이꼴 자전거 타는 문화로 완벽히 똑같은 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 없죠. 그냥 관계는 어떻게 돼? 얘가 요거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그러니까 4가 가장 적절한 거예요. S는 안 됩니다. 2는 왜 안 되냐? 당연히 얘는 누구에게란 뜻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명하다? 말이 안 되죠. 가장 적절한 건 뭐? 유명해지게 된 이유? 4만 가능하다. 그 도시에 심지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 자체의 사이클링, 자전거 엠버시는 대사관이라는 뜻. 자전거 대사관을 아예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는 뭐지? 서프라이즈는 놀라움을 일이니까 느끼는 이런 뜻이에요. ing는 놀라움을 일으키는 이고. 자, 저는 놀라움을 느꼈는데 뭐 알게 되어서 대략 자, 60%의 동그라미 치고 얘 적으세요. 주어가 될 수 없다고 적으시고 따라서 주어는 항상 뒤에 있는 얘입니다. 자, 코펜하겐을 쓰라고 한 걸로 봐서 코펜하겐 사람들이죠. 그죠? 복수이기 때문에 ride가 돼야 돼요. s가 붙으면 안 되고. 저는 놀라움을 느꼈어요. 데디아를 알게 되어서. 대략 60%의 코펜하겐 사람들이 그들의 자전거를 탄다는 걸. 직장으로 아니면 학교로 매일 아침마다. infect 뭐더라? infect 실제로, 사실상, 정말로 라는 뜻이 impact. 자, 실제로, 사실상 코펜하겐은 제공하는데 거의 400km의 데스그넷이 지정하나요. 뒤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꾸미기 때문에 지정된 400km의 지정된 자전거 도로를 제공합니다. 코펜하겐 도시 자체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요 뒤에 접속사 대지 생략이 됐고요. 요게 진짜 주어예요. 따라서 앞에 가짜 주어고 가짜 주어는 입만 쓴다. 된 안 되고. 노 원더가 요 이과의 중요 표현인데 뭘까요? 이건? 원더가 뭐예요? 놀라움이라는 뜻이 있고 노 원더가 난 놀랄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도시가 원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죠?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고? 복수가 나와요. 여러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 no wonder,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자, 카밀라와 저는 decide 뒤에 동사를 뭐만 쓴다고요? 두 부정사만. 자전거를 타기로 결정했는데, 도시 여기저기를. 요 뒤에 like는 뜻이 뭘까? 뭐뭐?
처럼이란 접지사예요. unlike는 뭐라고? 얘는 왜 안 되죠? 닮은이라는 형용사로서 쓰이면 안 되죠, 그죠? 다른 코펜하겐 사람들처럼. 자, 우리는 pass by는 지나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hover 그 항구를 지나쳤는데, 자, 그 다음, where 중요한 문법입니다. where를 뭐라고? 관계? 부사라고. 뒷문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완전해야 돼요. 확인해보자. 자, 뒷문장 해석해볼게. 아이들이 taking 뭐 하고 있었는데, dip이라는 게 물에 담그는 걸 말해요. 아이들이 몸을, 딥 자체만 써도 물에다가 몸을 담그기란 뜻이 돼요. 그래서 물에다가 몸을 담그고 있었고, 사람들은 햇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빠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관계부사 where의 자리가 맞고, 그럼 봐봐. 여기 위치를 쓰면 문법상 틀린 게 돼요. 자, 또 하나. 그 where를 플러스 뭐가 되냐. 보세요. 요게, 잘 봐봐. 요게 문장 1번이고, 요게 2번 문장이거든. 문장 두 개, 1번, 2번 합쳐지기 전에 원래 문장은 뭐냐? 그게 없다고 치고, 합쳐지기 전에 문장은 in the harbor. 이렇게 뒤에 붙은 형태가 됐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항구를 지나쳤다. 2번 문장, 몇몇 아이들이 몸을 담그고 있었고, 항구에서, 그리고 항구에서 햇볕을 즐기고 있었다. 이게 별도로 떨어진 두 개 문장이었거든. 근데 문장 두 개를 합치는 거라고. 합칠 때 반복되는 거, 얘랑 뭐랑 똑같다? 똑같죠? 뒤에 있는 얘를 지워. 지우는 게 사람이니 사물이니? 사물이죠. 뭐로 바꾼다? 위치나 대수로 바꿔요. 그죠? 사물일 때. 그래서 위치나 대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라고. 얘를 지우고서. 이해되니? 끝에 뭐가 나와요? 이니 끝에 남아있는 형태라고. 이렇게. 봐봐. 위치는 뭐야 이건? 관계? 대명사지.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돼야 된다?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하죠. 확인해 볼까? 자, 여기까지 있는데 끝에 뭐가 남았어? 인이 남았죠. 인 뒤에 뭐가 없어요? 명사. 원래 전치사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맞죠. 그지?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인이 남았죠, 그죠? 요 끝에 남은 인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만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땡길 수 있어요, 앞으로. 어디로? 위치 앞으로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완성돼요? 바로 인 위치란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 위치란 게. 근데 인 위치는 또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 뭐로? 전 요걸 풀었으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잖아. 요걸 또 관계 부사란 걸로 바꾸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앞에가 항구라는 장소의 개념이니까 가장 근접한 웨어리란 걸로 바꾼 거예요. 요 웨어리 관계 부사다. 관계 부사는 어디서 탄생하게 되었다? 관계 대명사에서 나온 거예요. 전치사가 결합되면서. 그래서 그럼 봐봐. 위치만 쓰면 틀리고, 그지? 위치라고 쓸 거면 여기다가 뭘 써줘야 돼? 끝에다가 인을 다시 살려주던지, 아니면 인을 땡겨서 뭐라고 쓰던지, 이니치라고 쓰던지, 아니면 이니치를 한 단어로 바꿔서 뭐로 쓰던지, 웨어로 쓰던지,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석은 그냥 수식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항구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해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저는 봤습니다. 해변에 있는 몇 가지를 봤는데, 이 몇 가지를 looked like, 뭐처럼, 풍차처럼 보였던 몇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 like 필요하고, 요 뒤에 풍차처럼 보이다라고 할 때 like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look만 쓰시면 안 돼요. look like를 한 세트로 기억을 하자. 자, 그 다음. 카밀라는 explain이지 뭐요? 설명을 했는데, 데디어라고. 데이는 위에 있는 거, 풍차처럼 생긴 거. 그것들이 실제로 풍력 발전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자, go visit은 go가 뭐예요? 가다라는 뜻이지. visit도 뭐니? 뭐? 방문하다라는 동사죠. 그죠? 동사가 두 개 연달아 나와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go to visit이라고 원래 쓰는 게 맞아요. 동사가 앞에 나왔지. 뒤에 동사가 반복될 때 뭘 쓴다고? to를 쓴다고. to visit을 썼는데, 이때 뭐 하러 가다라는 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서 이때 to를 생략도 많이 합니다. 너무나 뭐 하러 가다라는 건 너무나 많은 표현이라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서 to를 생략해서 그래서 go visit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어법상 맞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법상 맞다. go visit. 자, 또 설명했는데 우리가 그 풍력
발전기들을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자 뒤에 2가 보세요. 여기서 원한다면 이라고 했을 때 뭘 원한다면, 만약 우리가 뭘 원한다면 그 풍력 터빈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면 있거든 뒤에,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 쓰면 if we want to go visit 하고 then 이렇게 원래 다 있었거든. 이렇게 다 있었는데 영어는 뭘 싫어한다고? 반복을 너무나 싫어요. 여기 지금 go visit them 이라는 게 앞에 그대로 있지, 그지? 그 요거만 쏙 생략한 거라고. 근데 뭐는 남냐? 2는 반드시 남겨둬야 돼요. 원트 뒤에 동사는 뭘 쓰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되기 때문에 2까지 남겨두고 그 뒤에 똑같이 반복되는 요거 visit them만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wanted 2가 돼야 되고 wanted 까지만 쓰면 이건 틀리다. 2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된다. 반복되는 부분만 생략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다음 저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그 생각을, 아이디어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풍력 터빈 보러 가는 거. 우리는 뭔가 택했는데 가이드가 딸려있는 보트 여행을 택했습니다. Out to the turbines. 그 풍력 터빈 쪽으로 가는 보트 가이드 여행을 택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 그 풍력 터빈들이 일부라는 거, 이러한 옵션은 이제 연안 가까운 곳 바다에서 연안에 있는 풍력 발전소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었고, 콤마 위치는 뭐로 바꾸죠? and 하고 선행사 is로 바꾸자. is 앞에 있는 풍력 발전소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풍력 발전소는 install 뜻이 뭐죠? install 설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as installed가 돼야 되지. 풍력 발전이 좋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소는 설치되었는데 2000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요 대시 안 되는 이유는 관계대명사 대수 웬만하면 다 되지만 앞에 콤마가 있을 때 쓸 수가 없다는 어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만약에 그 단지, 그 풍력 발전소 단지는 produce 뜻이 뭐예요? produce 생산한다. 생산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파워가 동사로 전력을 공급하다는 뜻이 있어요. 힘을 주던 대략 3% 코펜하겐의 대략 3%의 전력을 공급할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그 풍력 발전소는 되었는데 상징이 말이죠. 덴마크의 그린 뭐라고요? 친환경의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Q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코펜하겐은 무엇 때문에 유명합니까? 바로 바이킹 컬처. 자전거 타는 문화 때문에 유명하고. 그래서 3번. 그 풍력 발전소는 symbolize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을 상징을 하는데 덴마크의 친환경 변화를 상징한다. 자, 잠깐 쉬었다가 본문 4로 갈게요.